하겠습니다. 소설가 아카데미 최성희 간사입니다.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떠올리면 이 헌댐이라는 단어 외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 교회에서나 설교에서 많이 좀 들어보지 못한 성경인데요. 오늘은 이 전도서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최근 일상의 신학 전도서라는 책을 출간하신 서울 한영대학교 구약학 초빙 교수이십니다. 김순혁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지 몰랐는데요. 모르는 분만 계시면은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좀 중간에 중간중간 보여가지고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일상의 신학 전도서 저자 김순영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시니까 여기에 오셨겠죠? 예, 일상이 안녕하지 않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의 신학,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일상의 신학이냐고. 예, 책 제목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상이고 하나는 신학입니다. 그 둘이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신학하면은 뒤에 학이 붙기 때문에 신학하면 다른 학문들도 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신학 이외에 다른 학문들을 뭘 떠올리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신학하면 제일 먼저 가까이에 친구가 할 만한 어떤 다른 학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철학 맞습니다. 철학, 또 뭐 해석학, 또 뭐 인문학, 뭐 우리가 이제 철학, 역사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뭐 인문학도 있을 거고, 또 사회학, 뭐 과학, 또 물리학,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네. 또 해석학 제가 말했고요. 수비학, 혹시 수비학이 뭔지 아세요? 수비학 들어보셨어요? 수비학. 다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수비학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수에 관한 비밀을 다룬 학문이 수비학입니다. 네, 수비학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중세시대에 히브리인들, 예전의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비학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정신분석학도 있고, 또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분자생물학도 있고, 양자역학도 있고, 뭐 말하자면 끝없이 학을 붙일 수 있는 많은 학문들이 있죠. 신학도 역시 뒤에 학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신학과 이 다양한 학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공통점이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공통점을 못 찾으시네요. 학이 공통점이죠. 학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학이라고 할 때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왠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학, 그러면 신학도 역시 평신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게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학을 그냥 쉽게 말하면 신학,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잖아요. 그렇죠? 신학 그러면 어려운데 이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일상인데요. 여러분 일상은 뭔가요? 일상은 뭐죠? 일상, 그러니까 단어를 정의하라고 하면은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일상 그럼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하죠. 이제 말 그대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매일 반복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예, 먹는 거 있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도 마셔야 되고요. 밥, 아침밥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하러 가죠? 예, 회사에 가야 됩니다. 일하러 가야 되죠. 노동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거는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야 관리만 하면 되는, 노동 없이 건물만 하고서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동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상하다. 아무리 읽어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노동 발견하셨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노동하고 비슷한 말이 구약 전도서 본문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온단 말이죠. 뭘까요? 수고, 노고. 실제로 그것은 뭘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노동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 없이는 누구도 하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직업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직업도 여기 목사님도 계셔요. 저랑 아는 목사님도 여기 오셨기 때문에 목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을 수 있고 역사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인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출판업자도 있고 출판 편집자도 있고요. 시인도 있고 가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다양한 직업 이게 다 모두 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상은 또 지루하기도 하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남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 남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일상이 어느 날 빼앗긴다면 그것이 빼앗겨졌을 때 우리는 그거 얼마나 일상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거를 빼앗기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 언제 그럴까요? 대형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재난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평온했던 일상 그것이 때로는 남루하게 느껴졌고 지루했지만 그게 완전히 빼앗겨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지루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일상에 대한 가치를 천명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지 않을 때는 이게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을 빼앗기고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책이 전도서인데요. 제가 이제 일상의 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일상의 신학이 된다는 것인가? 일상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칸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일상이 신학이 된다는 것인가? 일상이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일상이 신학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인가? 뭘까요?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일상이 신학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전도서에 녹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룩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거룩이나 정의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단어지만 한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는 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시는 거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만약에 구약 전체에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거룩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각 지파들의 거룩의 경호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민족의 거룩을 책임지는 거룩의 경호원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모든 열방 가운데 거룩을 행하도록 거룩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류에게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개별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히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주일날? 예,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응축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거룩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에 핵심적인 어느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시간 안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신학과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만 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우리가 거룩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영성의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성이라는 뜻은 이제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주 쉽게는 그냥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디바인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영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영성과 또 개인적인 영성 우리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건 밖에 체제, 사람들이 만든 제도 이것이 악하다고 한다면 이것과 싸워야 되는 적어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악한 제도하고도 우리는 투쟁을 벌여야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 영성으로서의 우리가 외적 투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면의 내적 투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악이 스물스물 자라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악, 적과 싸워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내적 투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밖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속물적인 근성하고도 또 싸워야 되고 이런 내적 투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거룩함이 일상에서 발현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우리가 나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데모하는 거 그게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상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책이 전도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과 신학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에게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상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학의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상의 신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학이 앞서 제가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라고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신자들을 위한 배움이 바로 신학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신학의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누군가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적 재산권이 행사되고 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류의 지식이든 이거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모여서 학문적 유의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일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고 이게 신학자나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제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과 전도서의 메시지가 서로 만나거든요. 특히 이제 전도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아까도 제가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죠.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립한 인간적인 모든 기획들을 다 통틀어서 또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노동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아말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게 우리 육체적인 노동 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이것만을 떠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의 기획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수고 또는 노고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이 수고나 노고로 번역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냥 노동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삶의 모든 기획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저는 이걸 서로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하나,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본이라는 것과 시장 만능주의라고 꼽고 싶습니다. 자본과 시장 만능주의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죠. 비판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 정도나 교육 수준, 그러니까 학벌이죠. 이것으로 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의 목표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배움의 목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사실 우리의 배움은 이 시장 배움조차도 교육조차도 시장의 원리에 던져졌기 때문에 얼마짜리 인간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서의 메시지가 너무 적실성 있게 고대 저는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인물로 보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를 이 지혜자가 그 당시에 했던 이 말들이 지금 오히려 우리 시대에 공명을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가 얼마짜리 인간이 되느냐 여기에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결탁돼서 결탁되어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는 것에 제도권까지도 이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전도서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변화를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나쁜 것이니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형국이죠. 자, 이 세상은 신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수단이 그냥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속박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넘침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은 제가 이제 코헬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득, 넘침, 잉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촉구합니다. 과연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삶의 모든 기획에 유익이, 이득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1장 3절에서 그 유명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 말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내놓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기획에 이득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은 뭐냐면 초과된 것입니다. 넘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필요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코헬렛은 고대의 지혜자였던 코헬렛은 여기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모든 삶의 기획이, 인간의 모든 노동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노동에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이득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독자가 그 질문을 듣고 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고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든 마음속으로든 뭐하든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책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도서가 일단 구약의 지혜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럼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욥기, 잠언, 전도서 세 권을 말합니다. 저는 아가서를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가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예술작품, 모든 문학작품, 사랑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도 아가 역시 저는 지혜서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합의는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지혜서다라고 하죠. 구약의 지혜서다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이해, 방향, 질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물을 깨닫고 이해하느냐 이것도 지혜에 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도 지혜에 관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연 정의로운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삶인가? 자, 이것을 묻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행위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인데요. 물론 좀 더 넓혀서 어떤 것까지 있냐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고 그리고 기술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삶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으로만 멈춰지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는 창조 세계 안에 수립된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들이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 이 흐름에 따라서 이 리듬에 맞춰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리듬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그 삶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같이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 이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혜의 성격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행복과 생명 여기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게 바로 지혜입니다. 구약에서 지혜서가 구약의 지혜가 각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인간의 삶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책이 바로 지혜서이죠. 그런데 이 지혜서의 세 권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색깔이 다른데 특히 전도서는 잠언이나
욥기보다 훨씬 더 야심차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혜의 독특한 성격들이 있는데 이제 잠언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거의 다 합의한 사실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그 지혜의 주류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약간 살짝 비켜난 게 욥기고요. 그거보다 그 주류에서 좀 더 비껴난 게 굳이 말하자면 전도서입니다. 주류에서 살짝 비껴났다는 거죠.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의 독특한 양상들이 전도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양상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전도자는 삶의 환멸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환멸과 기쁨을 함께 동시에 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사색적인 성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라고 표현한 히브리 말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코엘렛이죠. 철학자의 정신과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제가 철학자의 정신과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 보셨나요? 예, 기생충 다 보셨나요? 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작품을 빼놓지 않고 다 봤기 때문에 개봉을 하자마자 다음 날 가서 봤습니다. 저도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코엘렛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장하는 신학이 아니라 현실 문제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신학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지금 아주 핫한 영화, 개봉된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을 보면서 전도서의 메시지 어느 한 부분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표현 방식이 닮았고요. 메시지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침 저 영화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신 코엘렛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코엘렛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도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번역 버전들을 보면 설교자, 그러니까 프리처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티처, 선생으로 번역되거나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티처로 번역되는 거는 코엘렛의 그 성격에 어울리는데 프리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오늘날 설교 강단의 설교는 주로 주장에 가깝습니다. 주장, 진리 주장이 꼭 필요하죠. 자, 그렇지만 전도서의 신학은 주장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 질문하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각자가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이것은 삶의 보편적인 현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신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모든 신학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질문하고 응답하는 신학으로서 그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본문에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이 문학성과 예술성이 이게 잘 버무려져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장하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고요. 코엘렛의 신학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철학자의 정신인데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상징과 현실 세계를 잘 직조합니다. 이 둘을 잘 섞어내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물론 철학자보다는 예술가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죠.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직설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상징과 은유로 아주 잘 버무려서 그것이 대상이 독자이든 영화라는 텍스트로 전달이 되든 아니면은 책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전달이 되든 아니면 그림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전달이 되든 예술가들은 상징과 언어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아주 잘 조합해서 삶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에 있다는 거죠. 전도서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의 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아마 만약에 답답해하셨다면 그건 굉장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정말 간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줄 알았는데 저런 거예요. 저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답을 주어야만 속이 시원한데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저자가 그래요.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요. A는 B다라고 하는 답을 주면 좋은데 A는 B가 아닐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 뭔가 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답을 주지 않고 A인가 했더니 쟤는 B이고 B인가 했더니 A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목요연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삶의 역설과 모순이 발견될 때 질문을 하죠. 네, 질문을 하지만 처음 생각을 버리고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입니다.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철학자의 정신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자의 정신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신학이 제가 여기에 쓴 것처럼 문학과 예술을 멀리하면 진리를 말해도 감동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선포를 하고 진리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늘 주장만 하고 묘사가 없고 예술성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도 감동을 주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텍스트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어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진리라서 우리가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예술적이고 심미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의 텍스트를 읽는다,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 형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읽는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우리가 본문 안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생충을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상징과 은유가 어마어마하게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슬프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다독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한참을. 물론 감독이 보여준 그 능력,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현실을 버무린 이 능력을 보고 이러한 능력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이 상징과 은유를 섞어서 직조해낸 이 현실이 저에게는 공포와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의 삶의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감은 이 사회에 대한 성찰로 다시 바꿔졌습니다. 나에 대한 성찰로 바뀌었고 이 사회에 대한 성찰로 바뀌었습니다. 영화는 그냥 즐겁자고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도서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전도서는 혹독한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쉽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모비딕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비딕의 저자인 하먼 멜빌이 전도서를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들은 욥기의 문학의 아름다움을 이미 다 이야기했고요. 전도서의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그 심미성에 대해서 이미 다 평가를 했죠. 근데 정작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문학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탄한 적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감탄한 적 있으시죠? 예. 네. 아무튼 이 전도서도 역시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 가장 진실된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다라고 할 만큼 삶의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서론 부분이 끝나고요. 제가 이 전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아니라 질문하고 응답하는 신학을 이야기하는 코엘렛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예,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표제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면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그리고 NIV 성경을 봤더니 이래요. 예, 제가 안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어는 디브레 코엘렛 벤 다비드 멜렉 비루샬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막 지나갔는데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 예루살렘의 왕.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포인터 잘 안 되는데 멀어 가지고 잘 안 돼. 예, 여기 그 디브레 코엘렛이라고 하면은 코엘렛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벤 다비드 이제 자를 때 다윗의 아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왕.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맨 뒤에서 앞으로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동사절이죠. 이다라고 해서 마치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영어의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역한 거는 보니까 뭐가 없냐면 그냥 명사절이죠. 예, 동사가 없는. 제가 표제절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제에 걸맞잖아요. 동사가 없죠. 근데 이거는 보통 아가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예언서 대부분이 이제 보통은 동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예, 동사 없이도 절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표제절은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콜렛의 말씀. 자, 그러면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개역개정 번역이랑 제가 직역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한 가지 모호한 게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루살렘의 왕이 전도자냐? 예루살렘의 왕을 전도자로 한 거냐? 아니면 다윗을 수식하는 거냐? 예루살렘의 왕이 코엘렛을 수식하는 거냐 아니면 다윗을 수식하는 거냐, 여기에 예, 수수께끼 같은 함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사실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의 어순 그대로를 옮겨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 다윗의 예루살렘의 왕 다윗,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코엘렛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목하냐면 예, 다윗을 지목하는 거죠. 그 아들 코엘렛의 말씀.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들 중에 코엘렛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코엘렛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거는 잠깐 뒤로 남겨두고요.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모호한 표제절을 설명해주는 마지막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4절. 자, 이게 바깥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 가장 유명한 헤벨 경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또 똑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물론 여기서는 한번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1장 2절보다 조금 짧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유명한 구절이 1장 2절과 12장 8절에 서로 내부 두 번째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1장 3절부터 이제 12장 7절까지 몸체가 되는 거죠. 몸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 도대체 코엘렛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이 코엘렛은 누구야? 라고 말해주는 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12장 9절에서 14절 우리가 보통 맺음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코엘렛의 정체성을 얘기해줘요. 9절하고 10절만 제가 옮겨놨는데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로 번역된 단어가 코엘렛이라고 했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지혜자였습니다. 지혜자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혜자로서 했던 일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코헬렛이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지혜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거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볼드체로 두껍게 해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의미, 병행적인 의미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두껍게 해놨는데요. 아름다운 말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기쁨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아름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히브리어의 헤페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들. 그러니까 전도자는, 코헬렛은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들을 동의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항상 소절과 소절 사이에 동의적 관계 혹은 반의적 관계로 해서 의미를 서로 보충해주고 의미를 비교해주도록 하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히브리 시형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들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동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코헬렛이야, 전도자야 라고 12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코헬렛의 정체성이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전도자는 누가 아니라는 게 되죠. 예, 솔로몬이 아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럼 솔로몬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제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말 코헬렛은 발음 자체 이제 코헬렛 그러면 이 모든 히브리어는 동사 파생이거든요. 거의 모든 그 히브리어의 명사들이 카할 그러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또는 사람들을 소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코헬렛은 이게 분사형이에요. 명사화 된 거예요. 동사가 명사화 된 겁니다. 그럼 그 뜻을 그대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 정도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사람의 직능을 설명하는 어떤 직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고유명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 명사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능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에클레지아스테스라고 코헬렛을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지아스테스는 뭐냐면 회중의 일원 또는 회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제목은. 네, 뜻은 그렇습니다. 회중의 일원이나 회중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히브리어나 코헬렛이나 이 두 개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회중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모두 다 회중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고유명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직능을 나타내는 그냥 일반 명사인지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의 이름 자체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고 이 안에 모호성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혜자인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하게 이 전도자인 지혜자인 코헬렛이 직능의 정체성으로서의 코헬렛을 저는 이제 필명으로 이제 필명쯤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익명성을 고집한 채로 그냥 필명으로만 자신의 글을 소개한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호하고 뭔가 수수께끼 같은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 더 있는데 코헬렛이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책 전체에서 세 번이 있어요. 1장 2절에 제가 여기 히브리어 말을 1장 2절, 12장 8절, 7장 27절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코헬렛이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 1장 2절에는 아마르 코헬렛, 12장 8절은 아마르 하코헬렛,
그 다음에 7장 27절. 사실 이게 중간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메라 쿠엘렛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셔도 제 발음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르 쿠엘렛, 아마르 하쿠엘렛, 아메라 쿠엘렛. 뭐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냥 발음만 듣고서 느껴지세요? 여러분 12장 8절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정관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11장 2절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네, 그런데 7장 27절에는 쿠엘렛의 정관사는 없지만 동사가 여성 동사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여성, 모든 단어에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여성 아니면 남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7장 27절에 쿠엘렛 그녀가 말했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날 필사하다가, 필사자가 밤 점심 먹고 필사하다가 졸려가지고 혹시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나? 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예. 뭐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아마 필사자의 오류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놀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엘렛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다음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 코엘렛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의 단계를 거치면서 동사가 여성형이라는 사실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삭제됐잖아요. 그러나 원문으로 읽을 때는 이 여성형이 남는단 말이죠. 이들은 필사자들은 고치지 않고 그 여성형을 계속 전수했습니다. 아마 이게 앞에 두 개가 전부 다 남성 동사이기 때문에 1장 2절과 12장 8절이 모두 남성 동사라서 7장 27절도 필사자가 이거야 이상한 것 같아라고 고칠만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성형을 그대로 내버려 뒀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코엘렛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코엘렛은 왕이라기보단 지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자는 어쩌면 여성일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랑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안 받아들여도 뭐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고대의 여성 지혜자들이 존재 가능성이 있느냐? 네, 있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사기 5장에도 시녀들로 번역돼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여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도 보면은 네, 분명하게 여성의 3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를 현숙한 여성을 칭송하는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렙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렙 첫 글자부터 타부까지 예, 첫 글자에 해당하는 22행의 시가 바로 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시인데요. 이게 현숙한 여성을 찬양하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앞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이 있어요. 그렇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인 아들 르무엘에게 준 교훈이에요. 물론 거기는 왕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생산자로서 여성이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경의 전체적인 앞뒤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건 제가 이제 웃자고 그냥 사족으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둘이 부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여기에 여성형으로 코엘렛이 말했다. 코엘렛 그 여자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는 가능성이 두 개나 증거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될 수 있잖아요.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네, 이거 개역개정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아니코엘렛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 전도자는 이라고 번역도 되지만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코엘렛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여기는 여기도 예루살렘이네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여기는 뭘 더 추가했냐면 아까 1장 1절에는 그냥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추가됐네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대잖아. 그러면은 뒤에 12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 수수께끼를 그럼 또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네, 아주 쉬운 방법을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12장 9절에서 14절은 다른 편집자가 존재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2명, 2명 이상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문학적인 기법상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뭐냐. 그럼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생각하게 할 만한 왕의 업적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절대 권력 그가 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절대 권력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담아놓은 것 같은 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왕이 향유할 수 있는 온갖 권력들에 대해서 아주 잘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저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만 처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 그 토마스 크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분이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코엘렛이 인간의 온갖 삶의 기획을 무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코엘렛이 선택한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라는 거죠. 여러분 패러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적인 문학 기법인데 과연 고대에 그런 게 존재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마치 코엘렛이 솔로몬 의상을 걸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의 경험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내가 솔로몬인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마치 솔로몬 왕이 된 것처럼 솔로몬의 경험 속으로 지혜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문학 기법을 지금도 우리가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대적인 문학 기법을 빌려서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대에도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예, 1인칭에 나는 코엘렛이다. 이건 분명히 1인칭입니다. 그런데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는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죠. 코엘렛의 말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은 3인칭이고 내부는 1인칭이고 자, 그러니까 다양한 저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한 명 이상의 저자가 있을 수 있겠다 또는 편집자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학문적 추론이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고대의 이집트나 아니면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런 지혜 문헌들을 보면 두 가지 양식을 다 섞어서 쓴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코엘렛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12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그는 지혜의 문헌들 모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잠언들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경청하고 수집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잠언으로 재탄생하도록 만들고 이런 창조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다른 제국이나 국가들의 다른 지혜 문헌들의 영향을 또는 그들의 말들을 그들의 문학적인 기법들을 차용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문학적인 방식의 차이지 12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을 제2의 저자, 제3의 저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득이 덜 되셨다면 책을 읽으면 아마 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이죠. 그리고 권력을 가장 많이 누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왕국을 분열시키는 일로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솔로몬의 영광을 무로 만들기 위한 코헬렛의 문학적인 기법이 바로 솔로몬 전통의 패러디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떤 책이든 성경의 본문들은 문학성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신앙의 저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능들을 다 모아서 신앙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배치하거나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술성을 통해서 심미적 성경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이지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너무 뛰어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만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요. 이것만 생각하지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그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구현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헬렛은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엎어버리고요.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1장 14절을 옮겨놓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볼드체로 해놓은 해 아래라고 하는 말,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 말이 그 전도서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두껍게 볼드체로 해놨습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온 인류는 해 위, 하늘 위의 일을 볼 수 없다. 모두 다 해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 모두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6장 9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물론 6장 9절 이후에는 이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이 고대 어만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 말이 뭐라고 밝혀졌냐면 이게 신조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나요?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새로운 언어들을 창조하는 사람들, 새로운 단어들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시인들이 제일 많이 하죠.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다, 바람의 열망, 더 쉽게 말하면 바람의 열망인데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바람잡는다라고 하는 말,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1장 3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유익이 있다를 가정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독자가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코헬렛은 질문을 던져요.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간의 삶의 기익이 과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 제가 옮겨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 이 볼드체로 한 모든 것들, 지금 단어들이 전부 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뉘앙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가 골탕 먹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 읽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원래 출발어인 히브리어로 읽다가.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뭐에 있냐면 뉘앙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코헬렛이 유달리 단어를 반복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어떤 말을 하냐면 글이 후지다라고 하죠. 네, 훌륭한 글이 못 된다라고 합니다. 단어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좋은 점수를 못 받죠. 근데 구약 본문은 같은 단어, 특히 전도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같은 동일한 단어가 없다면 이 모호한 문장들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늘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 본문을 대하면 언어의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쇠가 되는 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열쇠가 되는 말들이 고맙게도 반복되는 어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모든 것, 자기가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전도서의 구성 방식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전도서의 전체 이 수사적 구조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틀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의 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시작과 끝을 보시면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목하고 아까 12장 9절에서 14절이 서로 가장 바깥에 위치한 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 8절과 1장 2절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이 이 책의 이야기, 코헬렛의 담론들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제 질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11장 7절과 12장 7절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히브리 시의 형태입니다. 전도서는 시하고 산문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나는 뭐뭐이었다. 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아니면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라든지 나는 뭐뭐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1인칭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그 1인칭의 자기 고백적인 말과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3인칭이 아주 잘 버무려져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맺음말과 제목 사이에 또한 1인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과 끝이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전체에는 특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 12절부터 시를 제외한 1장 12절부터 12장 7절, 사실 요 앞까지 끊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면 특징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A, B, C, D 이 전체 중에 전부 다 이야기가 헤벨로 끝납니다. 왕의 업적과 수고도 헤벨이요. 사람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3장 14절에서 21절도 헤벨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서 5장 17절로 헤벨도 끝이 납니다. 자, 1부가 모두 끝날 때에 또 6장 1절에서 9절도 헤벨로 끝이 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형식으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7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책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구성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데이비드 호크니 그
전을 보러 갔습니다. 예, 미술 국립미술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 너무 난해해요. 뒤에 가서야 이 사람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시회를 가든 숲을 보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작품 전시회에서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그 저자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별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 작가의 그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저는 한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시회 구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구성력을 보는 것. 그러면은 적어도 그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 전체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메시지 한 절 한 절들을 읽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책을 읽던 이건 전도서를 읽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혜서 본문을 읽든지 아니면 역사서 본문이든 아니면 오경이든 그것이 예언서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른 학자들이 써놓은 전체 구성을 한번 읽을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읽고 전체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 이 숲이 말씀의 숲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전도서의 메시지하고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성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전도서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제들을 오늘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현실 해부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아까 제가 학자를 막 갖다가 붙였는데요. 물론 이 코헬렛의 신학이 마치 다른 별명을 붙이자라고 한다면 철학자의 정신도 가졌지만 현실 해부학처럼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거침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과연 모든 것이 정말 허무한가? 여기에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장 2절의 말씀이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헛되다로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수증기, 숨 또는 무상함, 안개, 본체가 없는 것.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같은 것. 한번 이렇게 안개도 마찬가지고 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길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71회가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서요. 자, 근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에요. 반 이상이 이 단어의 반 이상이 전도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확실히 이 책은 헤벨에 대한 책이구나 삶의 무상함에 관한 책이구나 허무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술하는 아주 직접적인 동기는 사실 무엇 때문이냐면 헛되다로 번역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38번이나 12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책에 38번이나 출연할 정도면 이 책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작동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읽자마자 우리는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책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독자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이 질서를 보면서 설령 내 인생은 가끔씩 헛되지만 어떻게 이 세계의 이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서 인생을 헛되다 말할 수 있는가 감히 무엄하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다면 코엘렛은 허무주의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시작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경멸하는 염세주의자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아까 앞서서 제가, 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본문 1장 2절 나와 있는데 보면은, 자, 처음 히브리어를 대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글자들이 다 비슷한 것처럼, 자, 여기 1장 2절 보시면은요, 다 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글자들이. 그렇죠? 예. 그게 그거 같고 저게 같긴 하지만 여기 글자들 보면 여기 1장 2절에 맨 처음 위에 빨간색 글자 위에 보면 하벨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는 단수형이고 하나는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란히 쓸 경우에 같은 단어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란히 쓸 경우에는 최상급을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헛되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우리나라 말로도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최상급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휘 자체는 원래의 언어에서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최상급에 표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쉬림 하쉬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쉬하쉬림 이러면은 이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 중에 거룩함. 그것도 역시 단수형, 복수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우리가 보통 이제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를 복수형으로 이제 단수와 복수를 연속해서 쓰게 되면 이제 그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게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딱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처음 독자가 이 책을 만났을 때, 이 글을 만났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이들이 이것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허무한 책을 어떻게 정경에 포함시키냐.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경을 포함하는 이 문제를 놓고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쟁이 크게 붙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아가도 그렇기도 합니다. 아가는 성애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봉적으로 읽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아가하고 굉장히 문제시 됐던 책이 뭐냐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이렇게 쓰면서 삶의 허무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중기, 숨, 본체가 없는 것, 무상함, 암계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의미들은 아주 많이 확대가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가 되냐면 허무, 덧없음. 덧없다라고 하는 것은 짧음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헛되다, 의미 없음 이런 것도 이제 다 표현한 게 이제 덧없음인데 덧없음 또는 무의미, 부조리. 그럼 부조리라고 하는 말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근데 부조리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헤벨이 그래서 부조리. 그 다음에 짧음 아까 얘기한 대로 순간 또는 모순. 예, 그 다음에 수수께끼. 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헛되다로 번역된 본래의 출발어였던 히브리어의 의미가 바로 여러 의미로 확장되는 이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벨이라고 그러면 전도사는 확실히 허무에 대한 책이고 헛됨에 대한 책이고 헤벨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엘렛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진실을 하나의 단어로 전부 다 표현한다고 하면 그게 헤벨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헤벨로 삶의 모든 모순된 것, 부조리한 것, 허무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헤벨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어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필이면 코헬렛은 삶의 의미 없는 거, 의미 있는 것을 다루지 않고 왜 의미 없는 것들을 다루고 왜 부조리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고 왜 덧없음에 관해서 왜 허무에 관해서 이 모습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힘주어서 말해야 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헤벨, 하벨, 하발림 이 최상급으로 표현한 단어 모순 덩어리. 그러니까 인생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순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만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거로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모순적인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때 우리가 아주 거룩한, 제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제가 정의하는 거룩함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괜찮게 만들어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코헬렛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해 있지만 어떤 전제된 신앙과 신학에 안전하게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크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코헬렛은 그렇지 않고요. 인생의 너저람이나 모순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모순 덩어리다, 헤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서의 하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지혜에 대해서는 코헬렛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모든 삶의 기획에 대해서 헤벨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지혜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안간힘을 써도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24절에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 지혜를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지혜의 이 깊이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 지혜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간파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또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자,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의 때에 대해서도 비유와 직설을 섞어서 말합니다. 9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닥치는 불행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코헬렛이 관찰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슬프죠. 언제 우리에게 불행한 때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새가 물고기가 그물과 덫에 걸리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대담하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코헬렛은 뭐라고까지 말하면 나는 인생을 증오했다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증오했다라고는 말 안 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이제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나는 인생을 증오했다.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코헬렛이 삶의 허무만 이야기하려고 이 책을 기술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헬렛은 상반된 두 가지를 늘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게 특징입니다. 삶의 상반성을 수용하는 것이 코헬렛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삶의 허무와 부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병행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전도서 전체의 구성을 보면 헤벨이 끝나는 곳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가 있었죠. 둘이 어울릴 수 없지만 사실은 삶의 허무와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어울릴 수 없지만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 서로 짝이 될 수 없는데 둘을 짝꿍을 지어서 서로 짝을 만들어서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게 코헬렛이 가지고 있는 코헬렛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의 허무와 삶의 즐거움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엘렛의 어떤 생각에 기반한 것이냐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인간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전도서는 단순히 삶의 부조리와 허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2장 24절부터 제가 11장 7절, 10절에 이르기까지 구절들을 전부 다가 옮겨놨는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동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뉘앙스를 살짝 바꾸어서요. 네,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먹고 마시고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그게 해벨이 끝나는 곳마다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코엘렛은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래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은 그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코엘렛에게 신앙은 금욕의 삶이 아니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먹고 마시고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3장 12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대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뭔가 거대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면서 이 소박한 삶을 사는 것,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받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코엘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는데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이거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아니고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이거를 듣고 나면 아주 과격하게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이야, 특이하십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네,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옷을, 이제 여기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흰옷을 입고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흰옷을 입고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흰옷은 축제의 상황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여러분 포도, 그렇죠, 축제, 예, 파티. 그러니까 마치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모처럼 보내는 거냐면 축제처럼 보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결혼식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위기거든요. 너의 헛된 모든 날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의 짧은 모든 날에. 여러분,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모두 있냐면 무상함도 있어요. 짧음도 있어요. 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 모든 짧은 날에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이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몫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개역개정,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분복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몫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나눠진 복입니다. 예, 분복 뜻이 나눠진 복이잖아요. 복은 나누는 거라는 뜻이 그 안에 이미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은 나 혼자 갖는 게 복이 아니고, 예, 너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몫은 이미 나눠진 거죠. 나눠진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뭐냐면 나 혼자 몽창 혼자 가져서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몫이 나눠진 거예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단어가 써요. 이 세상에 애쓴 수고로 받은 너의, 예, 몫이다. 너의 분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장 18절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구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데요. 사람이 먹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스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도 이제 몫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번역은 이렇게, 이것도 개역개정인데 조금 아쉬워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스를 보고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있는 그대로 읽으면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순화시켜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러면 쾌락주의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5장 18절 제가 여기 7개 7회 반복되는 먹고 마시고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거지 그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에서 얻은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즐기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절제한 방종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7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발과 항상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을,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져가는 것, 이게 코엘렛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지혜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은 삶을 즐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왜 즐겨야 되는가?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이 닥쳐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은 단호해요. 왜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코엘렛의 답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저 9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사람이 장차 가게 될 곳이 어디냐면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올은 히브리어 그대로를 음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지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장차 가게 될 곳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또는 무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또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이 몫에 따라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게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왜 즐겨야 하는지, 삶을 즐거워야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자, 생의 마지막이 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한 사람이 죽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약과 함께 저도 통틀어서 이렇게 본다면 종말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코엘렛도 역시 종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개별적인 죽음과 우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도 죽고 우주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종말의 때잖아요. 그 모든 질서가 멈추는 그 한때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12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 맨 처음에 이거 유명한 구절이라 아실 거예요. 너가 젊을 때 너의 젊음을 즐겨라.
그러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12장 1절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12장 7절까지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죽음에 닥칠지 모르고 자기 개인이 개별적으로 언제 죽음에 닥칠지 모르고 또 정말 언제든 그때는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행복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상을 가치 있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삶과 죽음의 공존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9장 10절에 네 손이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말입니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세계에 이르기 전에 그러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종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삶과 죽음에 대한 공존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엘렛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늘 같이 말합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공존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코엘렛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지만 우리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고요.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노아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갈 수도 있지만 노아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죽음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의 첫 경험이지만 또 마지막 경험이죠. 한 번 죽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코엘렛은 두 가지의 문제를 늘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살아있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코엘렛에게는 뭐가 있냐면 삶과 죽음의 상반성 뿐만 아니라 슬픔과 기쁨, 출생과 죽음, 전쟁과 평화,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늘 언제나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젊을 때 즐기라는 것과 그러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냐면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때에 관한 시 있죠.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풀을 때가 있고 전쟁의 때 평화의 때 자 이건 다 뭐냐면 서로 상반된 것들이죠. 삶의 상반된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영역들이 짧은 시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이 상반된 영역들이 늘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계속 교차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만 싶다고 해서 늘 사랑할 수만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있고 또 평화의 때가 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양극성 또는 서로 상반된 성격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늘 언제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도 시작과 끝으로 서로 상반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코엘렛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고 늘 같이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을 하는 어느 것이 삶이 죽음보다 낫고 죽음이 삶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을 동등한 가치로 여겨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성경 혹시 있으시면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4장 2절에서 3절이요.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해 아래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죠. 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살아있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죽음에 대한 가치, 죽음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엘렛은 삶의 모든 상반성을 끌어안고 양극성을 끌어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삶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코엘렛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전도서 안에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삶의 이 양극의 사태를 지금 말한 것처럼 삶과 죽음 아니면은 미움과 사랑 이런 삶의 양반된 성격 이런 사태들을 눈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한 말이 있는데요. 눈과 마음으로 전도서를 읽다 보면 눈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과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코엘렛은 그러니까 코엘렛뿐만 아니라 고대 지혜자들, 고대인들의 생각이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뭐의 활동으로 보냐면 머리의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으로 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과 심장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심장의 활동이요, 마음의 활동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보아야 해. 네, 모르시나 봐요, 표정이. 네,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고대인들이 그랬어요. 코엘렛이 훨씬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활동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물을 보되 뭘로 보냐면 늘 마음을 다해서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게 뭐냐면 눈이죠. 그렇죠.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뭐냐 그러면 사실 눈입니다. 근데 거기 눈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면 코엘렛은 마음으로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코엘렛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두고 살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이 9장 1절에도 있고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지혜 자리가 마음 곧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 자리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들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일을 눈과 마음으로 살핀 코엘렛이 살아있음의 가치와 죽음의 가치를 동등하게 연긴 것처럼 어떤 말을 하냐면 지혜를 추천하면서도 지혜의 허약함에 대해서 논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작은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를 압도한다. 이것은 저의 번역인데요. 이거 좀 더 길게 번역을 했어요. 그 개역개정은 적은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를 압도한다. 여러분 지혜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를 압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살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냐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니까 뇌물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지혜보다 더 세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말들을 대놓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의 이해를 깊이 할 수도 있지만 몰랐던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언어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또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어리석음의 위험성도 삶과 죽음을 동등하게 여긴 것처럼 지혜의 유약함을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하면은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 또 어리석음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게 낫지 어리석은 사람의 찬양, 노래를 듣는 거 이거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지혜는 뇌물 앞에서 또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허약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지 않고서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없겠죠. 자, 코엘렛이 이렇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추천하지만 지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여지없이 까발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현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 지혜, 인간의 무지, 인간 지혜의 한계, 인간의 무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 허약성을 기반을 두고서 그리고 나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밝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3장 1절에서 16절도 그렇고요. 하늘 아래 사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 안에 살아가죠. 모든 인간은 다 하늘 아래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내일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현실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무지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불행의 때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을 코엘렛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무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의 시간을 넘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 인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그런 측면에가 아니라 늘 언제나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예. 이것을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해체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발현된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이 글을 읽는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조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예, 9시 27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할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 알 수 없는 미래. 이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하나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코엘렛이 8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정의로움에 대한 보상, 의로운 사람들의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8장 12절에 보면 짐승이나 모두 동일한 죽음에 직면하는데 사람이나 자, 100번 나쁜 일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있고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코헬렛도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 굉장히 부조리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선과 악에 대한 의와 불의와 정의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언제나 늦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고통을 받게 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코헬렛도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시박힌 말만 던지고 어디에 정답을 주고 해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몫인 거죠. 그래서 코헬렛이 냉철한 철학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저항의 언어를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 우리가 3장에 보면 3장 11절인가요? 예, 3장 11절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자, 근데 실제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원래 본문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영혼을 주셨다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영혼의 개념은 사실 인간의 이해 밖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서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이거 구약의 개념 안에서 인간은 태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흙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영혼을 계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 이후의 세상을 알 수가 없고 더구나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 영혼의 개념은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로 그래서 바꿔서 학자들 중에는 영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는 영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ternity에 해당하는 영원인데 그걸 뭘로 하냐면 미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지, 알려지지 않은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바꾸면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지를 주셨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거기서 말해줍니다. 3장 11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힘 때문에 그분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당신의 자유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코헬렛이 하나님의 자유,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게 하나님의 자유요. 인간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 그럼 8장 17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죠.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지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신비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혁혁한 공을 내 앞에서 막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예, 숨어 계신 하나님, 예, 뭔가 커튼 뒤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을 말할 뿐이고요.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의 언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처럼 코엘렛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그러니 말을 적게 하라.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을 얘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는 물론 않습니다. 신비에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게 코엘렛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환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코엘렛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신비에 숨으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코엘렛은 젊은 청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11장 9절에서 10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데요. 젊은 날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역시 헛되다로 번역을 했고요. 예.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예,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 너무 비신앙적인 언어같이 들리지 않아요? 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래도 되나? 우리는 그 움찔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도 될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너를 재판하실 거야. 심판자로 오실 거야. 라고 이제 말하죠. 이게 뭐예요? 무분별한 향락에 대해서 추천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곧바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단서를 붙이는 거거든요. 네,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독특한 말이 있어요. 너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너의 창조주로 번역을 했는데요. 12장 1절에 보레하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런데 창조자가 보레예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죽음이요. 보르예요. 하나는 죽음은 보르. 창조자는 보레.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다가 2인칭 저 소유격을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못 듣잖아요. 글자로 안 보고 소리로 듣다가 발음이 모든 사람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잘못 들으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삶과 죽음의 모든 시작과 끝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즐기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근데 창조자 하면 구약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엘로힘인데요. 여호와라는 말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고요. 창조자 하나님.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코엘렛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보편적인 인류, 예, 이 우주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아침마다 비춰오는 태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비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온 인류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온 우주 질서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그 단어를 40회를 사용할지언정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적인 이름,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적인 이름 이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묶어내는 단어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전도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보편적인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지혜 자체가 여러분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에 대해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이미지들은 마치 종말의 언어들처럼 예언서를 본뜬 것 같은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예. 물론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알레고리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레고리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제 책의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을 인간의 노년, 노화의 과정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인간의 죽음과 우주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 책에서.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창조자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앞 뒤에 뭘 붙였냐면 너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여호와를 쓰지 않은 대신에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마치 말하는 듯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자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욥기에서 하고 이사야서에서는 발견됩니다. 근데 이렇게 2인칭 단수형으로 너의 창조자라고 말한 데는 오직 전도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자, 이렇게 코엘렛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 우주의 마지막 시간, 종말이 닥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선물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즐겁게 살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성공을 꿈꾸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불안에 시달리지 말고 오늘 하루 즐겁게 나에게 맡겨진 노동 그리고 그 몫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염려 오늘 하고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늘의 아래 사는 신앙인들에게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사명으로 해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도록 해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살폈던 코엘렛처럼 이 사소한 일상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의 노동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기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와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것들을 고민하도록 답을 주는 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에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내고 응답하도록 이 세계에 응답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네, 전도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엘렛은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는 점점 더 우리에게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하죠. 예, 그게 성공한 것의 잣대로 말을 하지만 코엘렛은 그 반대입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득이라고 하는 단어, 풍요 또는 이익 이런 것들, 경제적인 용어들을 총동원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4장 9절에 있는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협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협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저는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제가 앞서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을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을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기생해서 살려고 하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공생의 삶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진 몫으로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협력하며 공생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자, 이것을 전도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마음의 그 정말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밑자리를 살피고 내적인 성찰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코엘렛이 선택한 이 신중한 언어들 1인칭의 고백의 언어들이거든요. 자, 이런 고백의 언어는 또다시 말하면 토론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신학을 토론한다라고 하면 불경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게 아니고 고백의 언어이고 이 토론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언어가 아니고 묘사와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코엘렛의 말하는 방식을 공부해서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한 전통에 매여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들. 거기에 우리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하는 신학 또는 응답하는 신학으로 전도서를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